멋진 남자, 멋진 사나이. 키는 쟤보다 조금 작습니다만은, 아, 나이도 작네. 울산을 대표하고 언제나 늘 울산을 위해서 사는 듯한 멋진 남자, 미스터 트롯 2에서 탑7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억수로 바쁠 긴데 저하고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의 약속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먼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트로트 신동입니다. 요즘 또 살리고 뭐 살리고라는 노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건 율동을 좀 갚아준대는데 내한테는 안 갚아주더라고. 인기가 별로 없어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7인자인데 네 인생도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고 이라는데 맞아요? 그렇다 그네. 아무쪼록 여러분 멋진 인생 살리는 가수 트로트신동 박성호. 안녕하세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두성이 평이 늘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남게 하리라.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난 잘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여러분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네. 아유, 여러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여있으면 여러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짝만 여러분 뒤로 가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노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또. 이게 또 돈을 또 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게 돈은 게 또 폼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어머님분들 생각하면 또 이게 또 안 받기도 뭐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최대한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좀 받는 쪽으로다가 아, 너무 노골적이게 얘기했나요, 제가? 아. 아무튼 네, 이렇게 마음 이렇게 봐주시는 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또 멘트만 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뭐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살리고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불러주셔야 돼요. 내 인생도 하면은 살리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내 인생도 살리고 네 인생도 살리고 신나게 살아보자.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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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계신 분들이랑 2층, 3층에 계신 분들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신곡 살리고를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살리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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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목을 좀 애끼서, 아이고, 젊으신 분이 목을 너무 많이 쓰면 되겠나, 뭐. 젊으니까 가능한 거죠. 오, 살도 많이 빼고, 진짜 이쁘고 잘생겼죠? 누구이 보고 맨날 이쁘다 하지 말고 요럴 때 요 이쁘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울산에 자랑답죠? 네. 아, 앞으로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친구가 아닌가 저는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산리고가 율동구가 한번 해보세요. 예. 앞에서. 산리고가 이게 또 챌린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 찍어 있어요. 내 인생도 살리고 네 인생도 살리고 신나게 살아보자.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네, 뭐 이런 연습 많이 했어요. 아니 예전에 올 때는 미스터 트롯을 출전하기 전에 와가지고 호주머니를 한 가닥에가 그대로 차비로 해가지고 간호했다네. 그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 운이야 그 용돈의 힘이야. 그래가지고 탑세븐에 탁 들었잖아요. 그 여러분 덕분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탑세븐 한 사람들이 대체로 의리를 잘 안 지켜. 그리고 지가 온다 캐라고 절대 안 오고 나쁜 놈의 시기들. 근데 성훈이는 오늘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의 그 함성 소리가 그따구 대가구는 절대 그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유, 사람들이 생긴 건 이쁜데 꼭 두 번, 세 번 씻겨야 하는 게 그게 지랄이야, 정말. 아이고, 이제 뭐, 저는 뭐, 울산을 이미 뛰어넘었고, 이제는 전국에서 인정받는 우리 박승훈이가 되실 건데, 네. 앞으로의 뭐, 목표나 각오가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아까 수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의리남입니다.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아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면서 예. 멋지게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혹시 또 어떤 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음 노래는 또 유명한 노래죠. 네, 진심원 선생님의 너나 나나라는 노래. 좋아요, 좋아요. 네네. 너무 목에다 힘 많이 주지 말고 네네. 살살 해도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힘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주체가 안 되네. 네. 아이고야, 그러면 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자, 여러분 함성과 박수로 박성훈의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니 거냐 내 거냐
내 나이가
아이야, 애고를 안 할 수가 없네. 어째서까? 이 키를 내고 와야 되는 게. 예. 올려? 오, 아, 내려? 예. 10만이야,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진짜 우리 성원이하고 여러분 마무리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비가 옵니다. 조심히, 조심히 가시고요. 다음 주에 결승 가지 말고 꼭꼭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승훈이 오빠야 마무리해주세요. 네, 오늘 정말 수근 선생님의 노래교실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또 부족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고 또 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나와서 말한다는 게 까먹었거든요. 그 오늘 또 고생해주신 우리 하평이 형님께서 이제 또 열심히 하고 가셨잖아요. 열심히 즐겨주시고 가셨는데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또 제 신곡 살리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울산아리랑 부르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들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저 가서 이따 받아 있어.
박수로!